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뒤이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며 사기를 높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순종하지 않아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삶 속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